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로 받은 요 라즈 아가라는 요 아이, 예, 분갈이 해줘야 되겠죠. 얼른 분갈이해서 뿌리, 예, 잘 내려야지만 여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초록초록하지만 아름답게 예쁘게, 예, 물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키워보겠습니다. 멀리서 다육 달래맘이 보내주신 그 마음을 생각해서 열심히 예쁘게 최대한 신경 써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여기 요 화분을 선택했는데요. 요 아이들의 모양에 따라 화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모양이 꽃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은 예쁘장한 그런 화분에 앉혀주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깔망에다가, 얘는 화분이 적기 때문에 마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암도의 야생화 흙과 또 토동인의 흙, 제가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섞어서 밑에 이미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빠른 분갈이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솜털들은 조금 솜털들 조금 정리하고 심을게요. 항상 요즘 분갈이 잘 안 했었는데 얘가 삽목둥이라 여기 원뿌리가 있죠. 원뿌리 여기가 성장 좀 쪽을 조금 정리하고 조금 심을게요. 그리고 솜털들은 조금 정리할게요. 얘들은 어차피 좀 정리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굵은 뿌리들 있죠. 요런 뿌리에서 새 뿌리를 받으면 훨씬 더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담고 얼마나 심어서 예쁘게 변신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가을쯤은 많이 성장해서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뭘 하다가 장갑도 안 끼고 하고 있네요. 제가 늘 이랬습니다. 이쁘지도 않은 손을 가지고 맨날 영상에다 내놓고 꽃 키우는 사람들은 또 손이 거칩니다. 맨날 그냥 흙을 만지고 하니까 영광의 훈장입니다. 가장자리 쪽으로만 이렇게 흙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 토덩이네 흙은 너무 마사 성분이 거의 마사해져 많아서 특별히 뭐 위에 마감마타토를 안 써도 될 만큼 거칠어요. 쌍토 성분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거의 저는 다육이 자체를 이 토덩이네 흙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이 어린 아이들은 또 쌍토도 살짝이 섞어주고 깔아주기도 하지만 거의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물요. 이 아이는 키가 살짝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높은 분을 선택했습니다. 키가 좀 큰 아이를 너무 낮은 분에 심으면 좀 언밸런스 하죠. 가분수 느낌. 그러면 애들 좀 안정감이 없죠. 아무래도. 그래서 약간 키가 있는 아이는 살짝이 이렇게 키가 크죠. 큰 아이들은 살짝이 이렇게 높이가 제법 돼요. 이렇게 여기다 심어주면 저 잘 어울릴 거예요. 제가 소개할 때 물려 이름 소개하면서 왕궁의 궁녀 이름이냐고 그랬었는데 이름이 좀 독특하죠. 루페스트리나 이런 아이들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따로 이렇게 이름을 따로 있어서
그리고 이런 탑돌이들을 루페스트리 금을 키우다가 제가 너무 작은 분에 키우다가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 또 이런 애들 너무 작은 분에 심는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 그냥 들이지 않고 그냥 있는 아이 잘 키우자. 있는 아이 잘 키우자 하는 것이 참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노력은 해야죠. 있는 아이 잘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꽃들도 많이 키우고 하니까. 이렇게 말라 있어도 애들은 다 새뿌리, 새흙에 들어가면 또 새뿌리 내리고 또잘 자란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심을까요? 이렇게 심어야 되겠죠. 우암도의 흙은 약간 부드러운, 그래도 모래 성분이 많아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얘를 아래쪽으로 좀더 깔아주고요. 우암도의 흙은 굉장히 전에 화분을 사가지고 하나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반품하면서 받으면서 미안해서 우암도의 흙을 10kg에 1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택배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박나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꽃 심을 때도 조금씩 야생화, 꽃 심을 때도 조금씩 섞어서 쓰고요. 다육이 할 때도 정말 거칠어요. 이 초동이네, 그거. 그래서 제가 분을 좀 작게 쓰기도 하지만 조금 제가 제 다육이 이야기하면서 예쁘다 하면 다 똑같이 엄마 마음은 다 자기 새끼가 다 이쁜데 그래도 색감이 조금 덜 빠지나 싶어요. 지 새끼 이쁜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데. 아, 그래도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저는 진짜 예쁜 걸로 생각하고 삽니다. 무울려라고 이름 표를 붙여줘야 되는데 써볼게요. 보통 화분들은 아주 크지 않으면 이 중간마 서토가 제일 마감토로서는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지도 않고 너무 세리 작지도 않고요. 옆으로 팔을 쭉쭉 뻗었습니다. 물려 쓰고 다육 달래맘님 보내주신 거라고 이렇게 언제까지 이 글씨가 희미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또 분갈이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뿌리가 여기에 이 화분에 있던 아이라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줬고요. 제가 또 이거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를 또이 꼬지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만큼 푹 묻혀가지고 속에서 이 꼬지가 저렇게 돼가지고 새순이 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 이름은 몰라요. 누구인지. 이 애아는 로우철아인데 물들면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로우철아의 변신을 기대해 주세요. 요 잎꼬지가 제가 복권탄 느낌입니다. 이 떨어진 잎들도 다 이렇게 뒤쪽에 다 이렇게 올려뒀습니다. 쟤들이 잎꼬지로 자라면 또 고물고물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라자가 요인 줄리아나라는 아이라는데 굳혀지면 굉장히 색감이 곱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저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또 식구가 늘었습니다. 얘들이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키워서 또 없는 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고 그렇게 재미있는 즐거운 식집사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마음이 비슷하실 거잖아요. 그죠? 다들 나쁜 사람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사랑으로 키워줄 대상들이 저희 집으로 왔으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지금은 다 초록초록하죠. 잘 키워서 또 예쁜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